남의 물건을 훔친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. 뭘 훔친다라는 말이죠. 훔친다. 한마디로 도둑놈이잖아요. 뭘 훔치는 걸 도둑이라 그래요. 도둑질한다, 훔친다, 도둑놈, 뭐다 똑같은 얘기. 자,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남의 수고를 이제 가져오는 거. 이걸 이제 도둑이라 그래요. 저런 도둑놈. 나쁘다는 거잖아요. 남의 수고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. 남의 수고? 남의 수고는 박수 쳐줘야 되고, 남의 수고는 높여줘야 되고, 남의 수고는 감사해줘야 되는데, 그걸 훔쳐오려고 한다? 이런 참, 이게 이제 도둑입니다.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나쁜 쪽으로는 잠시 접고, 이 말을 좀 그대로 놓고, 남의 수고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놓고 본다면, 이 은혜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, 우리가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, 즉, 모든 수고는 예수님이 했는데, 그 예수님이 하신 수고를 내가 싹 가져온다. 그런데 이거는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은혜다. 와우. 근데 이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. 아, 은혜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 말 자꾸 쓰면 아쉽잖아요. 자, 은혜라는 말은,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수고하지 않았는데, 모든 수고는 예수님이 하셨는데, 그 예수님이 하신 수고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가져오는 게 훔치는 거나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, 예수님이 하신 모든 수고를 우리가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거. 예수님이 수고는 예수님이 하고 그 모든 결과는 좋은 건 내가 다 가져가는 거. 이걸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. 와우. 와우. 이 말을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세상에서는 이를테면 이 은혜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. 이 성경 밖에서는 이런 말보다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주면 받고 안 주면 구걸하고 거기서 끝내라. 이게 이제 세상의 법이에요. 이게 세상의 공평이에요. 근데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니? 너. 모든 수고 예수님이 하신 걸 네가 다 가져가라. 무슨 방법으로? 믿는 믿음으로.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말.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은혜, 믿음 이 말을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또 듣는 거죠. 은혜 받았어? 자, 이 말을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? 예수님이 무슨 수고를 하셨느냐를 알아야 그 예수님이 하신 수고를 이제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. 예수님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무슨 수고를 하셨느냐? 이 말은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성전의 휘장을 찢는 수고를 하셨어요. 성전의 휘장을 찢는 수고. 이거 쉽지 않아요.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. 이 수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네. 이제 그 얘기를 알려면 또 성경을 들어가 봐야 돼요. 성전의 휘장을 찢었다.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. 끝났다. 즉, 예수님이 하실 수고를 다 하신 거예요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, 적당히 놀면서 시간 보내신 게 아니라, 정말 피땀 흘려 시간을 보내셨어요. 열심히 하셨어요.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.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셔서 결론은 뭐냐? 성전의 휘장,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그 성전의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?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성경 봉독하실 우리 박찬석 집사 성경 봉독했잖아요. 무슨 말이었어요? 우리 박찬석 집사 지금 봉독하시고도 댁에 가서 이걸 내가 봉독했나 싶으실 거예요. 들어보세요.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지소로 처소로 메어 들어갔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. 그룹들이 그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
죄와 그 죄를 덮었는데. 자,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얘기예요.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다 건축하고 건축된 완공된 건물 안으로 언약궤를 갖다 모시는데 휘장, 궤로 덮었다라는 얘기예요. 그런데 이 궤를 덮은 걸 천년 만에 예수님이 수고하셔서 찢었다는 거예요. 그냥 찢은 게 아니라 수고하셔서. 이 결과는 뭐냐 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거고 이제 하나님은 어디 와서 계시느냐. 우리 안에 너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. 한번 따라서 하세요. 너희 몸이 성전. 이 말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.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 그러니까 피조물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. 셀 수도 없어요. 어느 동물학자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동물 숫자를 다 셀 수 있겠어요? 불가능해요. 아무리 천만 대의 컴퓨터를 동원한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만든 움직이는 동물들, 동물들을 다 숫자 세기 어려워요.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딱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.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머물고 싶으셨던 거예요. 와우.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가 다 끝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 순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. 할렐루야. 이 말.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십자가. 십자가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.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뭐 찬양하고 교회 건물에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뭐 귀걸이 다 십자가 이렇게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수고를 결정적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. 성전 휘장 찢어져서 너희 몸이 성전.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이 와서 머무는 곳이 된 거예요. 그런데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와서 머무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. 성령 세례 받았니? 성령 충만하니? 넌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아? 성령 알기나 해? 이런 소리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,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?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와서 계신다는 건데 이 말은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성령이 와서 계세요. 너희가 성전이 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와서 계신다. 그건 있을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, 너희가 성령의 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. 이렇게 되려면 십자가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야 돼요. 성전의 휘장을 찢으려면 솔로몬 때 성전 완공이 있어야 돼요.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묶어야 한마디로 이 모든 이야기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오 예수님이 수고하신 걸 내가 그냥 받은 거야? 아 이건 은혜구나. 훔친 게 아니라 은혜구나. 이걸 알고 믿는 걸 은혜라 그래요. 할렐루야. 이걸 그냥 대충 모르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. 이걸 알고 믿는 걸 오 은혜.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. 할렐루야.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자,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었다. 그냥 찢은 게 아니라 수고하셔서 찢었다. 어떻게 수고하셨느냐. 일단은 3년 전에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수고를 하셨어요. 그거 쉽지 않아요. 다 잘 먹고 싶은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참으신 거예요.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셔서 3년 내내 얼마나 쉬지 않고 열심히. 안식일 날도 열심히 일하세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비해요. 안식일 날 그러면 안 되지. 하나님께서, 야,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, 우리 예수님께서.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뭐 그냥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. 그리고는 그 성전 보고 야 어때요? 멋있잖아요 예수님. 야 내가 저거 헐어버릴 거야. 3일 후에 다시 지을 거야.
근데 이 말의 본뜻을 못 알아듣고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자, 안식일의 주인이시다. 성전을 헐고 3일 후에 다시 짓겠다. 이런 말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들을 또 하는 거예요. 헐 해주세요. 헐. 근데 그런 모든 진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 헤롯이 뭔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지어놓은 그 성전을 진짜 헐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인들이요 가장 위선자들은 종교까지도 정치 도구화해요. 그게 진짜 위선인 거죠. 그런 자들은 많습니다.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도구로 쓸 게 없어서 종교까지도 도구로 쓰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도 정치 도구화해서 자기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들이요 가소롭게 짝이 없는데 헤롯이 그러고 있었다. 사람들이 다 눈을 거기 보고 있으니 아니 저거 허물 거야. 3일 후에 다시 질 거야.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본뜻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자꾸 꼬투리로 잡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부딪히면서 그래도 끝까지 3년 내내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신 거야. 수고하신 거야. 와우. 자,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? 당연히 솔로몬 다윗으로 올라가야 돼.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다윗 없으면 있을 수 없어요.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데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. 딱 맞먹는데 다른 데 맞추고 수십만 번 연습해서 골리앗 잡았는데 그때부터요. 골리앗 잡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고생고생했는지요. 유다지파의 왕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요. 열두지파의 왕 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. 이런 과정 다 거쳐서 준비해놨더니 그 준비를 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. 그러니 그 궤 넣고 이 말 한마디 만들려고 양대에 걸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. 그러니 그 휘장 안에 궤 넣었다는 말이 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두 대, 양대에 걸쳐서 그게 나왔구나. 자, 그러면 그게 끝이냐? 아니죠. 더 올라가면 그 궤는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수고해서 준비했지만 그 궤는 모세가 준비했거든요. 5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모세는 또 어때요? 시내산에서 그 5개월 20일 동안 그 설계도 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금덩이 챙겨왔는데 절대 안 내놔요. 근데 그걸 참 감동시켜서 야 열어 해서 끊어가지고 설계대로 올리압과 불살 내리고 꽁꽁 5개월 동안 5개월 20일 동안 그렇게 해서 언약궤 나온 거야. 그런데 그 언약궤는 이를테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지만 인간들이 수고한 애굽에서 수고한 금덩이 다 내놓았는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? 그 금덩이 어떻게 챙긴 겁니까?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9차 협상했어요. 피가 말랐어요. 협상 한번 해보면 진짜 피가 말라요. 저걸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는데 절대 줄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한번 붙어보는. 그걸 그냥 끝까지 그냥 부딪힌 거잖아요. 9차 협상해서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아.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잖아요. 이 첫 번째 유월절.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첫 번째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. 9차 협상 끝에 나온 거예요. 그러니 야. 그때 애굽에서 나가.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나가. 이렇게 된 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. 근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의 요 이야기를 잘 알아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으로 바꾸면서 당신이 피 흘린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. 정말 노력의 끝이 당신이 피 흘리시는 거예요.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지 않아요.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노력하신 거죠.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유월절에서 나온 거죠. 자,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의 그 올라가신 것은 정말 와우, 제사 중에 제사인데 이 제사는 어디서 나왔느냐?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요 패턴이에요.
아버지가 아들을 제물 삼는다.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제물 삼는다. 오,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노아 때부터 늘 있어왔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 삼는다. 어, 이건 있을 수 없어요. 제가 어제 과일을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아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줬어요. 하나를 받아 먹더니 또 찢어서 좀 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맛없어? 그래서 아니 세상에 아니 이럴 수가 있나? 맛이 없어 주냐는 거예요. 그래서 이야 대박. 진짜 맛있어서 주는 거거든요.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. 좋은 거 주고 싶고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.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. 아브라함은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. 고향 떠나라. 제가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한국의 고창에서 태어났고 고창에 태어나서 20년 살고 서울 올라와서 사는데 어우 낯설기 짝이 없나. 서울에서 살다가 또 영국 가서 사는데 덜 낯설기 짝이 없나. 타향살이라는 거잖아요.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메르 아카드 문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, 늘 쫄고 사는. 그렇게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다메섹 엘리에셀로 시작해서 이스마일로 갔다가 겨우 이삭 나온 거예요. 그 이삭이 이제 동서남북 구별하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다. 제사도 가르쳤고 다 할 것 같은데 어우 그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. 이야. 그러니 모리아산 번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 번제 아버지가 아들을 이 말을 이해해야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말을 이해하는 거죠. 십자가를.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이야기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번제 이야기 그다음에 모세의 아홉 번 협상 끝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 또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사건 극복하고 그 천신만국 끝에 만든 언약궤 만든 거 그걸 언약궤를 기반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 양대에 걸쳐서 성전 휘장 만드는 거 이 얘기가 다 들어가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모든 수고는 끝이야 라고 딱 끝낸 게 성전 휘장 지쳐졌다는 거야.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수고,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님의 그 수고가 이제 다 준비되었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이게 이야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을 아는 게 성령 충만한 거지.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면서 어우 막 방언 튀어나오고 제가 이 말의 내용을 사실상 제대로 잘 모른 상태에서 많이 몰랐었어요. 어떻게 이걸 알아요? 체계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.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신학교 갔어요. 신학교 갔는데 막 기도하자고 열심히 하는 쫓아다니는 친구들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23살 때 이제 교육 전사하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연합 수련회인데 120명 모아놓고 막 기도했어요. 성령님이 방언 체험하게 해주십시오. 기도했는데 뭐 제가 방언하는 건 물론이었고요. 그런데 뭐 120명 놓고 막 한 시간 반을 기도하는데 탁탁탁 건드리면 막 80명이 방언을 그 자리에서 터져. 뭐 그건 뭐 늘 체험하는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어떤 수고로 하셨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한 이 이야기의 100분의 1도 몰랐어요.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그 100분의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 막 방은 터지고 막 낫고 아쉽죠?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표면적인 현상만 알고만 여기에 멈춰 있는 거죠. 이거 하면 목 노노노노노노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? 하나님의 수고가 어떠했다는 거 그의 아들이 어떤 수고를 했다는 거 그 얘기를 꼼꼼히 여기에 써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천 번을 읽고
또 공부하고 공부했더니 오 이제 아 이런 얘기였어.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미 충분히 감동됐습니다. 이야, 내가 이 은혜를 알고, 정말 좋다. 이 얘기였단 말인가? 이 하나님의 수고가 나한테 왔다는 건가? 이걸 내가 믿는다는 조건 하나로, 내가 그리스도인, 즉 예수의 사람이 됐단 말인가?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좋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요. 이 책을 읽어서.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자라요. 자라면서 뭘 아는 거니? 부모가 나름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. 아직 몰라요. 그러나 이제 나이 들면, 수고하셨구나, 부모가. 이렇게 수고했고 저렇게 수고했고.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는 바로 알지. 왜냐하면 그 달달한 사랑 때문에. 추울 때옷 입혀줘, 배고플 때 음식 줘, 위험할 때 보호해줘. 뭐 그런 거 보면, 저 부모가 틀림없어요, 저. 아저씨는 안 그러는데. 아빠는 그러더라는 거야. 이거 부모가 틀림없죠. 그 정도 알고 이제, 그리고 이제 늘그 관계를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.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. 방언 한번 터지고 교회 가서 뭔가 우리 하면 그래 하나님 은혜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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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그냥 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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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사는 거죠.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정신 차리면 야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죠. 그게 그 얘기였어. 그게 그 얘기였어. 그래서 공부를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신 거야.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신 거야?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끝내신 일을 우리한테 공짜로 줬어? 헐,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? 믿으면 훔치는 게 아니죠. 그게 다 내게 온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, 다른 조건 필요 없다. 그거 믿으면 내가 너가 누구든 내 자녀 삼는다. 그래서 내 자녀로 인친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은혜입니다. 할렐루야. 이 말이 은혜라는 거죠. 그래서 이책 읽으세요. 하나님의 은혜는 이책 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.